오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SD는 보통 128기가를 쓰죠. 거기다 이제 윈도우 한 7기가 깔고 나면 한 보통 한 10기가 15기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SSD에 많은 걸 깔아서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 사시면 한 100기가 정도 쓸 수 있다고 보면 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한 5초 만에 켜져. 컴퓨터 로딩까지 오버 하나도 안 보태고 한 정확하게 보면 6초? 6초 정도면 바탕 화면이야 벌써. 와. 우린 참 조화롭군요, 소환사님. 매년 생성까지 30초. 야동도 깔아 주나요? SSD에 야동 깔면 안 돼. SSD 음탕해져 가지고 벌써 약자가 SSD. 걔는 이미 저 음탕한 애야. SSD에 야동 깔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맵 가리샘. 아씨 노출하고 다닐 건데 맵. 아. 알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맵 가리라 그러면 반발심 생겨가지고 어? 다 벗고 할 겁니다. 게임도 상의, 하의, 팬티까지 다 벗고 게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옷에 처음에 Q해 아니면 2해 안 가린다. 가렸는데? 아 가렸구만. 깜짝 놀랐네. 2, 11, 7 이거구나. Q구만.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고추 캠 켜주셈. 와 옛날에 MBC에서 그거 생각난다. 그 언더 그룹 나와가지고 엑스제팬인가 그 뭐였지 언더 그룹 이름? 고추 까고 기타 쳤잖아. 언벅님 감사. 그것 때문에 언더가 다 사장됐어. 카우치 맞아. 그것 때문에 그때 막 그 음악 중심이나 이런 데서 그 어렵게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음악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그랬거든. 그 친구들 때문에 그게 사라졌어. 얼마나 저 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야? 엄벙님 감사합니다. 근데 고추는 크더라고. 나 그때 봤거든.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 9방만에 저 3마리 다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겨우 9방밖에 안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한테 저 미니언들은요. 볼리베어가 블루 저거 했을 수도 있으니까 와딩해볼게요. 오케이 있네요. 나이스. 1초라도 빨리 알아야 돼이 사실을. 왜냐면 바로 카정 가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아코 무슨 만화가 이렇게 없냐. 아코 뽀까리님 서포터 가기 감사합니다. 너 무슨 만화가 이러냐. 어? 아휴 하이 뽀삐. 아니야 후회하지마. 하하하 더럽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알겠어요. W 찍어야 수월하게 돕니다. W가 뭔데? 뽀삐가 이동속도 증가 대마시아 효과를 최대로 얻음. 아 고유 사용효과가 좋구나. 이게 만화가 70다니까 이거 쓰면 안돼. 공격 스킬 쓰면서 이걸로 잡아야지. 얘는 랜턴을 가겠지? 왜냐면 성장형이니까. 얘 랜턴 가면 진짜 세겠다. 근데 일단은 갱은 우리 팀이 나한테 기대하지 말았으면 해. 알겠어요. 어우 니가 왜 대답해. W 켜야 합니다. 켰어 W 켰어. 이거 뭐야 방금 C야. 아 보인 끝나는 거 보인 거지? 깜짝 놀랐네. 집에 간다? 깜짝이야. 운전하네. 볼리베어 운전하네. 볼리베어 깜짝 놀랐어. 랜턴과 해파 랜턴 중임. 아 저러면 가기 싫은데. 아니야 저런 말 들으면서도 가야돼. 그래야 나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지. 저런 말 듣는다고 상처받아가지고 랜턴 안 가고 도마뱀 가면 그게 무슨 정글러야? 그런 멘탈로 정글 어떻게 할 거야? 간다.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 거예요. 고고고 좋아. 게임 터졌어요. 0대0인데 무슨 게임이 터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좋아. 나는 근데 솔직히 알제리랑 할 때 0대0일 때 터진 거 알았다. 한국이 알제리랑 붙을 때 0대0인데도 난 터질 거 알았어. 느낌이 그렇더라고. 패스랑 하는 거 보고 딱 내가 느낌이 났거든. 터질 것 같더라고. 역시 터지더라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진짜 국가대표들이 얼마나 아쉬울 거야. 4년간 그렇게 저 혹독하게 고생했는데 세상에 16강을 못 갔네. 그래도 뭐 다음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하면 또 의미 있을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좋아, 이거 밀고 가자. 공주님 감사합니다. 아, 좀 이상하다 느낌이. 공주님 하니까 여자친구 애칭 부르는 것 같네. 너 님들은 여자친구 애칭 뭐라고 할 거예요? 뭐든 하겠어요. 티모야 미안해님 감사합니다. 애칭 정해줘야 되잖아. 막 쫑 막 이렇게 부르잖아. 쫑 막 뿡 어? 막 이렇게 한 글자로 막 부르잖아. 내 새끼 애기야 해물 홍명보 홍명보? 아 홍명보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만큼 존경한다는 의미겠죠. 나는 이거 왜 근데 정글만도냐? 근데 쟤도 정글만도나 봐. 얘 뭐야? 볼리베어? 얘도 정글만도나? 오나홀? 오나홀이 뭐야? 오나라 오나라 아주 날가나라 가나라 아주 가나 나라니 가려도 못 노나니 아비리 아비리 아비노세이. 레드 나오는데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레드 먹으러 가자. 형 제가 건빵이지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제가 킥뷰가 급히 필요한데요. 저한테 킥뷰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 킥뷰가 급히 필요했구나. 근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 이미 급히 필요한 상황은 끝난 것 같으니까 형이 안 줄게. 수고했다 빠생. 간다 레드 먹자. 우와! 당장 갈게요. 우와! 근데 우리 편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네. 0대0이라 그런가? 야 이러면 이거 뽀삐 정글의 왕기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뽀삐 정글의 엄청난 그거 뭐라 그래? 왕기가 예상되죠. 이렇게 되면 얜 사실 갱각이 애매해. 갱이 가면 안 좋은 건 아닌데 킬을 못 따면 성장할 시간을 저거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 얘는 내가 봤을 때 얼건 가야 된다. 지금 조합이 AD가 엄청나. AD 근데 오늘은 트포 가볼게요. 수고하십시오 빠생. 아싸 아싸 제드. 아씨 온다. 저 바텀 가지 그냥. 바텀 가는 거 보고 기분 좋았는데. 아 세상에 이거 먹으려는 거 보니까 더 기분 좋네. 거기 온다고 하고 나의 피는 안 보나 보네 이 친구가.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 너 먹고 수고해라. 개쩔지? 개쩔죠? 피 계산. 개쩔죠? 빨리 말씀 좀. 키키키. 웃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아요. 이거 판 다음에 몇 스택인지 보자. 15스택? 그럼 지금 안 사도 돼. 다시 팔고 그 다음에 이거 신부터 삽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고고고 가자. 신님께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스택이구만 지금. 그러면 14개 더 모아야 되네. 14개 모으고 가자. 뭐야 퍼블 땄잖아. 누구야 아 벨코즈. 아 쭈꾸미가 다른 친구였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퍼블 아주 의미있죠. 좋습니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좋아 신 좋아 한 개 저 카운터 좀 해주세요. 14개 모아야 되니까 한 개 한 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한 개 얘 두 개 아 얘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헷갈린다. 17로 하자 지금. 17이에요 아니야 수다 하지마 하지마. 어그로 지존 끌리는 거 하지마. 됐어. 하지마. 18. 아 숫자 공부하는 거 보소.
채팅창에 낙서장 아닙니다. 어? 채팅창 여러분 낙서장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뭐하냐? 어씨. 당장 갈게요. 뭐하냐고? 뭐하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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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이 자식이. 자식 내가 얼마나 센데? 하하하하하. 깜짝 놀랐네. 뽀삐 패시브를 이용하셈. 뽀삐 패시브를 이용하라고. 뽀삐 패시브를 이용하라고. 읽어봐야지 그럼. 뽀삐는 적이 준 물리피해나 마법피해량이 현재 체력의 10%에 초과할 경우 50% 감소된 피해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지비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피해나 마법피해량이 현재 체력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 감소된. 그러니까 체력이 1057이니까 여기서 157이 달면 그때부터 50%의 피해만 입는다는 거지. 맞아? 맞아? 승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5.7이라고? 왜? 1057에 10%면 어? 157. 나는 원래 조금 더 기준을 잡는 더 잡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안 하고 한 10% 정도 되면 한 15% 13%로 잡는 사람이야. 어. 그렇지. 여러분은 저 약속 시간에 딱 맞춰 가려다가 맨날 늦는 사람들이구만. 어? 약속 시간에 먼저 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나 같은 경우 시계도 마찬가지야. 시계도 난 맨날 20분 빨리 맞춰. 그래야 늦지 않거든. 알겠어요. 지비인님께서 별풍선 22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비인님 고맙습니다. 좋아. 멍청아 W선이야. 뭐? 멍청이?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W선 말을 안 하면 그것은 진정한 개멍청이지. 오케이 W선으로 간다.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22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것도 뭐야? 아하이 팬들이 많아. 이잉 잡혔네. 내가 너한테 잡혔네. 오빠를 놔줘. 오빠 니께 아니야. 수고해. 어 레드 나왔다. 레드 먹으러 가야지. 레드 레드 먹으러 가자. 레드 꼬꼬꼬. 아이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또 23개를 감사합니다. 빠삐형님이 기분이 좋으신가봐. 어 아이도 빠삐시잖아. 빠삐를 좋아하시나봐. 마이 장인님 감사합니다. RPG 그만하세요. RPG 하는 거 아닌데요. 어? RPG 하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장 중인데 지금. 그리고 지금 4대0인데 세상에 RPG를 해도 되지. 지금 이것만큼 안정적인 지금 어? 정글링이 어딨어? 나진님 감사합니다.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24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비님께서 중계방에서 또 별풍선 33개를 감사합니다.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24개를 감사합니다. 소나기야님 아 저 스택이구나 스택. 아 지금 스택을 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25개를 감사합니다. 이거 마나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스택 모인다고? 그럼 저 이거 정글만 평생 돌아도 돼요? 큰 것만 먹으면서? 아 그럼 평생 못 돌지. 순환이 안 되니까. 미니언이 순환이 안... 잠깐만.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잠깐만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제드한테는 이게 잠깐의 희노애락이겠지만 나한테는 이게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인데 우리 가족의 행복이며 내가 먹어야 하나? 아닌지 아닌지. 그럼 안되지. 그럼 안되지. 어, 빠삐형님께서 이걸 왜 주셨지? 이거는 내가 먹은게 아니기 때문에 스택이 안 쌓인건데. 오케이 오케이 실수하셨구나. 그도 인간이었구나. 감사합니다. 빠삐형님이 조금 더 어 인간적으로 보이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알겠어요. 방금 늑대입니다. 방금 늑대라고?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W 안 찍네. 진정한 개멍청이다. Q를 먼저 찍어야지 선만 내 친구야. 아 빠삐형님께서 별풍선 또 27개를 감사합니다. 이거 두 개만 더 먹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아니야 하나만 더 먹고 이제 사오자.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야 15분인데 근데 어? 유령무이 그 이름 뭐야?
아씨. 어. 아생이의 섬광. 그게 뜨네. 빠삐 형님 감사합니다. 빠삐 형님께서 이거 하면 그럼 29이야? 감사합니다. 빠삐 형님 고맙습니다. 나 우리 팀에서 솔직히 사라져도 돼. 지금 나가도 아마 저 친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눈썹만 조금 실룩거리겠지. 어. 좋아. 이거 사자. 아, 빠삐 형님께서 별풍선 29개 선물 감사합니다. 지비님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하고. 이제 형님 그만 주세요. 어, 형님 그만 주세요. 형님 이거 주시다가 형님이 저 이 백두산 가는 걸 못 봐서 그런데 100개면 기적의 수학가인 내가 봤을 때 어? 백두산이면 5,050개야. 어. 형님 저기 거덜랍니다. 맨솔 사랑님께서 별풍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적 형님은 왜 매니저가 안 되지? 지금 매니저가 3명밖에 안 되나 보구나. 어 세상에. 지금 우사인 효크님께서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건을 가야죠. 아 지존 허접들 많이 왔네. 친구야 탑이 AP고 미드가 AP인데 그리고 볼리베어도 AD가 아닌데 어 왜 저걸 가느냐. 아군이 당했습니다. 친구야 왜 저걸 가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아 지비인님 감사합니다. 또 중계방에서 별풍선 23개 주셨네. 감사합니다. 형 진지하게 형은 군대 다녀왔잖아요. 임병장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병장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임병장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스택 다시 쌓이는 거야?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 왜? 연장선인데? 왜 이게 다시 쌓인다고 생각하시지? 이어서 가는 건데 이거? 어? 앞에 묵음 처리된 건데?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징크스님 싸움은 질 일로 간다. 제발 일로와. 막타는 지금이다 마생! 오케이! 야 골백번 죽은 애 잡았네. 어? 이미 저기 시름시름 알아가는 친구 잡았나보네. 세상에 165원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블루 있는 거 아니야? 없구나. 165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궁을 왜 거기다 쓰셈? 궁을 왜 쓰냐고. 무적대는 될라고. 아니 아니 무적 안 되지. 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지. 무적이 되는 기분을 느끼려고. 기분, 기분이 중요하지. 나 기분파거든. 어, 무적이 되는 기분을 느끼려고. 어, 추가 데미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지. 추가 데미지, 추뎀. 그것 때문에 이긴 거지, 지금. 따! 이건 내 거지. 오케이. 오, 나 91개 CS를 먹었어. 대단하다. 형, 저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드립이 부족한데 코를 훌쩍훌쩍 거리는데 모인 건 맛이나요? 아 모인 건 맛이냐고? 모이는 거 없는데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코 안 막혔어요. 막 사과목님이 나한테 어? 저 코맹맹이 소리 난다고 감기냐고 물어보더라고. 감기 아니야. 혀를 뒤로 밀어서 내는 소리기 때문에 이게 아나운서들 발음을 낼 때 내는 소리야. 좀 발음을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께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 지코님이 멸망전 신청했는데요 거절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지코님은 잃을 게 없지. 내가 실력자인데. 근데 나는 잃을 게 많으니까 맨날 놀릴 텐데. 어 맨날 내가 실력으로 막 삐대면 지코님한테 져놓고선 어 입 털지 마라 맨날 그럴 거면서 어 그래서 안 합니다. 질까봐 질까봐 안 합니다. 당장 갈게요. 좋아. 가볼까? 요거 두 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멸망전이라는 게 BJ 외의 네 명의 실력을 겨루는 거야. 사실상 BJ의 실력은 필요가 없어. BJ 얼마나 저기 저 강한 사람을 데려오는가.
어? 티라노사우루스를 몇 마리 데려오는가. 몇 마리! 그 싸움이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미 멸망전 시작하고부터 BJ의 손을 떠나는 거야. 장인극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참 조화롭군요, 소환사님. 나는 저기죠. 푸만두밖에 없는데. 어? 나가려면 곰령, 푸만두, 나, 빠삐용, 덴젤령, 벌적경, 고니, 후보 선수 고니. 아이. 못 이기지. 못 이기지 우리.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좋아. 내 신념은 좋아, 좋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저기 저 빠삐 형하고 덴젤 형님, 어적 형님, 고명님은 제가 지금 형님들의 아이돌이에요. 어? 나의 실력이 형님들의 우상이라고요. 좋아, 좋아. 초가스 잡아볼까? 초가스? 개피야, 가자. 야, 이거 미니언한테도 궁 걸어줘요? 빨리 말해주세요. 잠깐만, 목표로 삼은 대상은 30% 높은 피해. 이거 간다. 아, 뭐야? 아, 도망가야 돼. 이 자식이, 자식아, 수고해라. 망치 외교가 뭔지. 넌 죽었다. 씨, 너는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오케이, 우리 팀 온다. 넌 죽었다. 기다려라. 왔다, 왔다, 왔다. 가자. 고고고, 궁 써, 궁 써, 궁 써.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그 피하고 피하고. 야, 일부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야, 너 궁 안 쓰냐? 어? 너 궁 안 써? 나 안 살려주냐? 나 안 살려줘? 너 궁 있으면서 여기 이제 썼어. 막타 먹으려고. 뭐? 막타 안 먹어. 왜? 녹차 먹는다고. 아! 아이디대로 노는구만. 아, 이런 세상에 일부러 죽인 거야. 어, 지금 우리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죽였다고. 어, 만약에 우리 팀이 지금 지고 있었으면 나를 어떻게든, 어? 죽어가는 내 심장을 다시, 어? 뚝뚝 전기 충격을 가해서라도 날 살렸겠지. 어? 하지만 이건 일부러 죽인 거야. 우리 팀이 13대 6이니까 나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죽인 거라고. 말파이트는 순간적으로 쓸 때부터 궁이 있었어. 궁이 있어 온 지 벌써 30년이나 지났단 말이야. 궁을 한 번도 안 썼어. 궁이 녹이 쓸어서 안 나간 것 같아? 아니야. 궁은, 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녹이 안 쓴다고. 궁이 있었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미 죽은 일. 다시 정글링을 시작한다. 포탑을 파괴. 다시 정글링을 시작한다. 아직 난 완벽하지 않아. 완벽해질 때까지 나오지 않을 거야. 최소 3대 1을 뜰 때까지는 나는 한타 합류하지 않겠다. 기다려라. 간다, 간다. 정글의 왕자인 내가 간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자. 정글의 왕자. 잠에서 깨어나면 정글의 왕자. 아, 이거 뭐예요? 이 노래? 이거 만화 영화 노래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정글북 노래야? 어쩐지 눈에 저 귀에 있더라. 맞다. 일로 벽궁 큐 빠생. 여기다 이거 걸어놓고, 무적 걸어놓고. 오케이, 날 죽일 것 같지? 하지만 난 안 죽어. 잉 피하고. 오케이 굿. 나이츠 굿 빠래. 오케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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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수고하셈! 어 나이스! 궁을 왜 쟤한테 써요? 오리아나 데미지 안 받으려고? 이거 물리 데미지만 안 받는 거 아니잖아. 마법 데미지도 안 들어오는 거 맞지? 어 그럼 잘 썼지. 오리아나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리아나 데미지는 내가 피할 때 넣을 수 있지만 저기 저 징크스의 데미지는 들어오지 않거든. 이미 멀어가지고 내가 빼는 순간 징크스는 딜 넣을 조건이 안 되거든. 거리가 잘했지. 그러면 볼리베어 오리아나 스레시 징크스 초가스 오케이 헤르메스 너로 정했다. 빠생 좋아서 간다. 고고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W 쓰면 유치아급입니다. 진짜 아니기만 해봐. 오? 오? 발로란이 화합하게 될 거예요. 오. 유체화에 비견될 만한데? 학살 중입니다. 오, 이거 제압되었습니다. 최대 이동 속도 23% 증가? 이건 몇 프로야? 27%. 오, 맞네. 소환사님.
이런 세상에 유채화가 그러면 11초마다 도는 거 아니야? 오? 알겠어요. 가자. 유채화는 그럼 왜 들었어요?